저거 뭐예요? 뭐라고? 자급자족 뭐야? 원정대. 자급자족 원정대라고 쓰고 있는 거 오늘 저녁 어디에? 화끈하게 이츠 콜? 와, 자급자족 원정대를 환영한대. 그게 콜. 어디다 걸어놨을까? 하우스에다? 우리 저 하우스에서 우리를 원하는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보자. 보니까. 어찌됐건 간에 오늘 저녁 화끈하게 콜, 나도 콜. 난 콜. 좋았어요. 나도 콜. 콜. 나도 콜 받고. 어. 아, 안녕하세요. 뭐야? 네. 안녕하세요. 와, 여기 좋다. 네. 와, 좋다. 자연이로신네. 아이고. 아,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네. 이거 네. 꽈리 고추죠? 예. 네. 고추가 좀 시들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안 시드는 거예요. 원래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예, 원래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반들반들하면 오히려 꽈리고추 지져먹든 못하죠. 저희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꽈리고추 이게 여기 재배하는 데를 그냥 시켜드리고 다른 것도 가르쳐드릴게요. 하우스 안 덥습니까? 안 덥습니까? 더워요. 죽어요, 사람. 진짜요? 죽은 사람 있어요? 있죠, 하우스에서. 진짜요? 50도 넘어요. 난감하네. 오늘 이렇게 땄잖아요. 그럼 이걸 한 5일 뒤면 또 딸 수 있어요. 어, 계속 열리는 거. 아, 이게 계속적으로. 아,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네. 네. 지금 어디 달렸어? 아, 여기 달려있구나. 상준이가 먹어본대요. 네, 상준아. 이거 부드러운 거예요? 어. 먹어봐, 먹어봐. 그럼 먹어도 되잖아. 아, 맵진 않을 거래요? 안 매워, 안 매워. 맵진 않은데? 향이 좋은데요? 상큼해. 맵지도 않아. 열어놓은 따야 되니까 따는 걸 갖게 드릴게요. 네네네. 네. 얘만은 이렇게 있으면 모양을 보고 이렇게 꺾어질 수 있는 걸 이렇게 위에 따면 돼요. 사이즈는? 사이즈는요? 요 정도 이상 돼요. 손가락. 손가락, 내 검지 손가락. 예. 따시면 또 나머지 게 더 금방 따요. 그 대신 저희가 그 자급자족 원정대니까요. 네. 또 일은 도와드리되 저희 요리할 수 있으면 조금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럼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네, 나 네, 따보자. 네. 야, 근데 생각보다 딸 게 많은데? 예. 어. 너무 금방 채우겠는데? 고추가 많이 열렸어요. 이게 이파리하고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없는 그러니까. 줄 알았는데 이거 들춰보니까 다 고추야. 오. 아니, 금방 하게 된 건가? 생각보다? 엄청나네. 일반 고추가 아니에요. 와, 툭툭툭 빠진다. 툭! 반나물 진짜 많다. 어? 들어봐. 한 나무에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야, 수확에 맛이 있네. 손에서 되게 많이 땄지, 그럼. 시골에서 진짜 안 해본 일이 없다. 어디서 집이 어디에요, 고향이? 서울 신림동이요. 와, 그럼 이런 거 전혀 모르겠네. 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거. 이거 한번 풀면 하나 드셔봐요. 이거요? 네. 시켜 왔어요. 이걸 먹으라고요? 그냥 드시면서요. 왜요? 아니, 풀내가 나는지 매운지. 풀내가 뭐야? 이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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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쟤네들은 일을 하면은, 어? 좀 일을 열심히 해가면서 어서 세상 도는 네. 이야기하면 되는데, 맨날 저렇게 장난을 쳐. 어? 저렇게 약간 요란스럽게. 어.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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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준 거예요? 아. 아니, 얼마나 매운가 저도 잘 몰라서. 아. 꽈리고추가 부드러운 건 풍내가 나도. 와, 이거 안 가시는데? 굉장히 매워요. 좀 있으면 괜찮아져. 아. 이거는. 아. 아. 와. 이거 엄청 싫어져. 와,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잠깐만. 매울 것 같은데?
은영아 왔어? 뭐라고? 왜? 와! 교수님 저거 따신 거 저 드세요. 예. 그럼 이거 한 박스 되었습니까? 이 정도면 한 박스 돼요. 그래요? 일을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하셨으니까.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고 선별하러 가시지요? 네, 선별. 얼른 가시. 네, 네, 제가 갈게요. 예. 선별 저도 갈 건데. 어디? 저도 선별 갈래요. 어? 예? 한 분만 오시면 돼요. 나도 할래. 한 대기가 있는데. 와, 좋다. 잠깐만, 아, 예. 아이고. 이 매운네, 매운네. 나 이쪽에 있어야지. 선풍기 시원하다. 와. 선별은 그 선풍기 나오는 데서 하는 거잖아. 우리 아버님, 저희, 저랑 둘이 가세요. 네. 둘이 저랑, 둘이 저랑. 둘이. 잠깐만. 저희 둘이 약간 통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 둘이. 넌 재준이랑 통하면 되지. 뭘. 아니, 사장님이랑 할 얘기도 많고. 뭘 할 얘기 많아? 이거 우리 거야. 우리가 딴 거야, 진짜. 이거 저희, 제가 선별해야죠. 네, 얼른 가셔야 될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니, 제가 가야지, 선배님. 어디 가는데? 형 안 한다며. 누가? 아, 형 안 한다며. 어, 누가 안 한다고 그랬어? 일단. 아, 또 힘으로 밀어. 이건 봐야 되니까. 죄송해요. 갔다 올게요. 네, 맞지? 인정해라. 아, 인정. 인정? 인정, 알았어. 근데 형이 일로 오세요. 왜? 은영이가 갔어요. 야, 오늘 처음 왔는데 들어가, 들어가도 되니? 모르겠어. 와, look at this! 세영관! 와, 진짜 미쳤다. 아. 와, 더워, 진짜 너무 더워. 와. 와, 선풍기까지 들어요, 여기? 와, 여기가 진짜 개꿀이네. 다른 거보다 나아요? 아, 너무 시원한데, 저기 진짜 최악이에요. 저기 너무 더워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네. 꽈리고추라고 제가 살짝 아까 무시했는데, 네. 꽈리고추의 그 매운맛이 정말 강렬하더라고요. 딱딱한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아, 맞다. 이런 건 매워요. 아. 이렇게. 아, 한번 드셔보세요. 네. 아, 나는 이거 먹고 네. 먹으면 안 돼. 왜요? 속이 애려서. 어떻게 선별하시는 아, 거예요? 기준은 네. 이렇게 크고 이렇게 구부러지고 네. 이렇게요? 네. 이런 거는 이쪽. 근데 크기에 알맞고 이렇게 부드러운 거. 아. 네. 두 종류로만 해요. 그럼 어떤 게 더 좋은 상품인 거예요? 부드러운 게 좋은 거죠. 이거보다는. 아.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요만큼 여기서. 네, 요만큼만 해볼게요. 예, 예. 어, 일단 얘는 크고. 네. 어, 얘는 구부러지고, 구부러지고, 구부러지고. 잠깐만.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약간 정상 범위에 들어가는 건가? 이 정도? 네, 한번 볼게요. 네. 요게 이제. 네,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네. 요, 요렇게. 요건 됐어요. 자, 요렇게. 요렇게. 요거는 딱딱한 거. 아, 조금. 이거 눌러보세요. 아, 진짜 딱딱해. 네. 엄청 딱딱해. 네. 제가 선별한 거 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어요? 아까 좀 잘하자. 그 정도 한 개 생겼으니까 90점은 네. 드려야 되는데. 90점! 나는 받다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따라왔어요. 농가에게 응? 어느 정도의 우리가 보탬이 들어왔어요, 형. 아, 그 나는 다 땄다니까. 저 우리 대표님이 어? 형이 더 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어. 하나라도 더 따주는 그런 아량을 베푸시는 게 어때요, 형님?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자대와 우리 농가를 위해서. 윤태가 예. 한번 보자. 야, 성준아. 우리 새벽에 저 아까 둘이 한 포도 했으니까. 한 거리다. 아이고. 와! 와. 되겠다. 합쳐 보자. 되겠어. 그래도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 갑시다. 가자. 어우, 무겁네. 파리 고추 끝!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잘해야 돼. 선별 작업에 지금 다 했어요. 와, 아, 수고했다. 싫어요. 늦었어요. 싫어요. 아이, 싫어요. 여기까지는 네 몫이잖아. 여기? 아, 보여줘! 보여줘! 어, 태기 형 보여줘. 아이고, 자, 갑시. 우와.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뭐야? 자, 꽈리 고추 100등! 오케이. 우와. 가자, 맛있는 거 해 먹으러.